피디님, 지금 우리 신디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서요. 아, 그렇습니까? 각오 좀 하셔야 될 겁니다. 사람을 말로 죽일 수도 있구나. 이런 게 진정한 독설이라는 거구나. 이런 거 제대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. 이거 지금 어떡하실 거예요? 거짓인디, 동양신디, 각설이신디 지금 난리잖아요? 네, 저도 아까 회사에서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전혀 예상을 못한 일이라서. 아, 예상 못하면 다예요? 나 처음에 섭외하러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?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신비로움을 벗고 어쩌고 그래놓고? 근데 저는 귀여운데. 화 많이 나신 건 알겠는데요. 그래도 대중에게 너무 먼 느낌보다는 친근하고 가까운 이미지로 거듭나는 것도. 그게 거짓인디.